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샵의 세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코고TV 이정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델 신혜림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셋이 모인 이유는요. 요즘 나날이 명품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아주 가감없이 명품에 대해서 솔직한 리뷰를 가져볼까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어떤 명품을 구매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의 오늘 이 솔직한 리뷰를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다 같이 가볼까요? Let's go! 네, 저희가 명품 브랜드에 대해서 탑 50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탑 50는 까르띠에입니다. 까르띠에. 약간 까르띠에는 약간 부모님 세대 약간 예물 시계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 디자인 있지 않아요? 그 러브 팔찌?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나도 그거 너무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맞아요. 또 굉장히 심플한데 이게 비싸기까지 하는. 맞아. 약간 그래서 돈 좀 있다 하는 친구들이 팔찌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쵸, 그쵸. 또 그래서, 이제 여름 다가오니까. 맞아요. 약간 금장 장식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와서 많이 하긴 하는데 가격이 조금 있다는 점. 그치만 난 좋아. 하지만 뭐. 맞아. 나는 생각해보면 그 못 장식? 맞아. 그게 정말. 그냥 골든 모양 그거밖에. 맞아, 맞아. 그거 할 때 어떻게 풀러야 되나. 그거 그게 이렇게 휘어지나? 그러니까 그거 느낌? 내가 들었는데 그냥 못 풀고 거기를 가야지만 풀 수가 있어. 아, 그렇게 푸는 거예요? 개개인이 못 풀어. 그럼 완전 수갑 아니야? 수갑 아니야? 잘 때도 근데 까르띠에 수갑이면 좀 힘들었으면 좋겠다. 찰컹찰컹. 근데 그러면 좀 스타일이 조금 한정적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까르띠라서 개선 스타일이다. 아, 그게 네, 거기에 네. 그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건 아니고. 아, 그럴 수 있겠다. 이거 와가지고 풀 때 또 한 번씩 보고 가라 이런 그러니까. 느낌인가? 그럼 가서 또 돈 있으신 분들 또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머리 잘 썼는데? 탑 14, 바로 버버리입니다. 버버리. 이게 벌써 나왔나? 그러니까. 나 되게 상위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약간 버버리는 이번에 로고가 바뀌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이거 버버리 맞아? 약간 이런 느낌 많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게 토마스 버버리라고 해가지고 옛날 그 버버리를 만드셨던 그 디자이너분 있잖아요. 그 분의 TB 이걸 따가지고 만들었는데. 아, 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 네, 주황색 막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그래픽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조금 더 트렌디한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버버리보다는. 약간 버버리 하면 또 트렌치커트. 트렌치. 맞아요, 맞아요. 약간 비 오는 거리에서 이렇게 우산 쓴 다음에. 다이어 잘. 근데 약간 버버리 입으면 약간 버버리 로고 안에 있잖아. 맞아, 괜히 맞아. 한 번씩 젖혀보고. 그 버버리 체크 보여줘야 되거든. 젖혀. 버버리 체크 보여줘야 되거든. 내가 버버리다. 그건 저희 어머니께서도 아직 갖고 계세요. 아, 진짜로. 진짜? 그건 절대 못 버리죠.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맞아, 맞아, 맞아. 부모님 세대 분들이 많이 입으시니까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버버리 하면 약간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약간 생각이 나요. 맞아, 조금 올드한 네, 느낌? 네, 올드한 느낌. 그러면 있다고 했잖아요. 물려받아. 아, 근데 그게 엄마 거라서 안 맞아, 또. 아, 그럼 나죠. 어? 그러기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는 산다. 나는 안 산다. 저도 굳이 안 산다. 그래서 나는 올드하다고는 하지만 그런 클래식한 감성도 좋아. 하긴 하나쯤 있으면 여러 개 코디할 수 있으니까. 아니 내가 올드한 거. 아니. 자, 바로 다음 순위. 도기한테 물어봐. 자, 도기야 다음 순위 넘어갈게요. 네, 다음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13. 보테가 베네타입니다. 보테가 베네타는 저는 사실 지갑을 선물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잘 안 들어. 근데 이게 조금 나 같은 경우는 남성들만 좀 많이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 같은 이미지가 맞아요,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갑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남자분들은 진짜 좋아하잖아. 여자 지갑은 어떻게 생겼어? 똑같네. 똑같아. 그게 뭐 여자 지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이즈별로 나와 있어서 그냥 남녀 다 쓰더라고요. 남녀 별로? 별로. 그러니까 나는 선물을 받았는데도 사실 그 성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의쯤? 성의를 받기 위해서 솔직히 들고 다녀야 되는데 잘 좀 약간 투박하잖아요. 사실 가죽 재질은 너무 좋은데 투박한 스타일이라서 잘은 나랑은 안 맞는다.
근데 저는 선물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심플하고 무난하니까 누가 그냥 받아도 그냥 오 나쁘지 않다. 오 맞아. 그런 맞아. 심플하니까. 특히 이게 남자 지갑 선물 1위? 막 이런 걸 되게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가죽인데 트위드라고 해야 되나? 위빙된 느낌? 맞아.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서 남성들이 쓰기에는 좀 좋은? 바로 다음 순위는 지방시입니다. 지방시. 지방시. 약간 지방시는 한때 굉장히 여자들의 입백으로 맞아요. 다 하나씩은 있었어요. 그 나이팅게일백, 판도락백, 안티고나백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약간 데일리하게 들고 다니기도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지방시가 안에 오거나이징이 잘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약간 흐물흐물한 재질도 있고 맞아요. 굉장히 딱딱한 재질도 있는데 그거의 스타일링에 따라서 하나씩 매면은 굉장히 좋은 백이거든요.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나는 나 같은 경우는 지방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 별표 그려져 있는 그 맨투맨 있잖아. 그거 남자들이 막 학교 엄청 입고 다녔던. 얘 있잖아. 맞아 이 색. 아 여기 이거 이색. 있어져 이거. 약간 동물을 또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디자인도 맞아, 많이 맞아, 나오는 맞아. 것 같고 저는 사실 클러치백이 하나 있거든요. 사자랑 막 이런 동물들 되게 러프한 느낌으로 딱 검정색에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거 하면 딱 지방시다 하는 그런 느낌? 사실 약간 여자들의 입백은 지방시를 많이 떠올리는데 남성분들은 어떤지 되게 궁금해요. 글쎄요 나는 지방시 가방을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여성분들이 들고 다니는 것도 내가 로고를 몰라서 그런가? 아 로고가 조그맣게 있잖아요? 그래요? 약간 그게 시크한데 무심하게 툭 약간 네, 이런 느낌이 있잖아. 나는 그래서 잘 모르겠어. 딱 지방시다 이게 아니라 그 약간 시크한데 무심한데 진짜. 나 같은 경우 이번 패션위크에 나왔던 그 쇼 한번 봤었거든요. 보테가 베네타. 그래. 그러니까 직접 가서 본 게 아니라 이제 유튜브로 너무 궁금해서 그렇지. 직접 갔으면 좋겠지만 봤는데 그 남성 가방에는 또 지방시라고 이렇게 손잡이에 엄청 크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나는 그 로고만 딱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자 가방에서 저런 로고를 본 적이 없어서 난 또 몰랐네. 근데 보면 아실 거예요. 보면 아 저 가방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는구나 지방시. 어떤 거에 매치하냐에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나는 기본적으로 블랙 색상 가방 진짜 좋아하거든. 그러면은 근데 진짜 그냥 약간 솔직히 비싼데 막 들고 다니기 편한 그런 느낌 아니에요? 맞아. 그쵸? 약간 그게 각진 스타일은 사실 약간 좀 정장핏이나 이럴 때 입으면 예쁜데 약간 그 판도라백이나 흐물거리는 약간 재질은 캐주얼할 때 약간 툭 하나 던져도 그러니까 굉장히 무심한데 딱 이렇게 걸치 멋스럽게 표현이 되거든요. 난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여성분들이 뭔가 딱 나 오늘 꾸몄다 작정했다 막 이런 느낌보다는 맞아, 맞아. 무심하게 탁 맞아. 들어주는 그런 느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지방시입니다 여러분. 탑 11입니다. 프라다 제품이에요. 약간 프라다는 그냥 시크. 뭔가 시크한 느낌이 엄청 강해요. 저는 홈쇼핑에서 많이 봐요. 어? 홈쇼핑에서 프라다가 막 엄청 많이 팔아요. 네, 무이자. 무이자 2개월에 나왔어 지금. 프라다 관계자 여러분들 괜찮아요. 명품인데. 아 근데 진짜 진짜 많이 나와요. 그 약간 좀 옛날 디자인이긴 한데 왜 명품 홈쇼핑에 파는지는 약간 너의 바람 아니야? 아니 근데 저도 사실 이렇게 보는데 사고 싶은 마음은 제 스타일 아니에요. 저 약간 옛날 느낌인데 이제 어머니들이 또 홈쇼핑에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님들 이제 자주 매니까 약간 어머님들의 데일리백에 요소가 있기 때문에 홈쇼핑에 이렇게 출연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때 또 약간 프라다가 친근해졌어요. 친근해졌다고요? 네, 홈쇼핑에 나오니까. 아 그러네. 친근한 브랜드 프라다. 나 같은 경우는 그 프라다 요즘 좀 많이 죽은 브랜드 같은 느낌? 옛날에는 그거 있잖아요. 아니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 나올 정도로 영화에 맞아, 맞아. 이름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핫했던 느낌이면 요즘에는 프라다를 잘 못 들어본 것 같아. 근데 제가 또 여기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홍콩에 가보셨어요 여러분? 아니 홍콩은 안 가봤어요. 홍콩에서 아울렛 있잖아요. 프라다 제품을 가장 싼 가격으로 득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네, 아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 아울렛 중에서 홍콩이 프라다 제품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그래서 거의 한국 사람들의 80%는 프라다 쇼핑을 하러 갈 때 홍콩을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꿀팁입니다. 프라다를 친근하게 생각하시는 네. 하셔가지고 아, 좀 저는, 사보셔도 아 그렇네요. 나는 그냥 혜림이는 얘는 홈쇼핑이야. 안 나갈 것 같아. 얘는 홈쇼핑이야. 안 나갈 것 같아. 아 근데 저는
그 만약에 시대가 바뀌어서 좀 싸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좋아하는 프라다의 백이 홈쇼핑에 나온다면 당연히 무이자 24개월로 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해리 머머님. 벌써부터 홈쇼핑의 맛에 또 빠지시네. 무이자잖아요. 맞아요, 무이자 중요하죠. 무이자잖아요. 이제 대망의 탑10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귀 기울여줘야 합니다. 자, 탑10은 루이비통. 아, 루이비통. 근데 그거야, 루이비통을 사람들이 루이비통이라고 하잖아. 루이비통 이랬는데 원래 발음은 루이비탕. 아, 이렇게 불려줘야 되거든. 루이비탕. 비탕. 합니다. 이런 거. 약간 루이비통이, 이거 봐, 나도 루이비통이라고. 이렇게 습관이 무섭습니다. 루이비탕이 굉장히 명품 하면은 이꼬르 같은 느낌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또 루이비통이 내가 알기로는 2000... 루이비통! 우리 비창이가 2018년도에 그 브랜드 같이, 패션 브랜드 같이 1위를 한 브랜드라고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10위에 나왔다는 게 살짝 맞아요. 기분이 나쁠라 그래. 기분 나빴어. 나 루이비통 좋아하거든. 근데 루이비통 또 워커까지 샀는데 며칠 전에. 진짜요? 너무 좋아요. 여기에 루이비통이라고 딱 박혀있는 난 그 로고가 너무 멋있었고, 루이비통은 또 할인을 안 해. 그래가지고 그 만에 탁 갖고 있는 아우라가 있지.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맞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 근데 되게 딱 박힌 브랜드, 아까 버버리는 올드하다고 싫다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로고에 따라 다른 거지. 이게 팁이 박혀있고. 명품 차별하네. 그게 명품 차별해. 오렌지색이야. 오렌지색 나 잘 안 봤거든. 물론 짭은 많지만 명품하면은 루이비통이라는 그치.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는 브랜드. 그리고 또 루이비통 하면 그 모노그램 딱 너무 예쁘잖아. 언제 들고 있어도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나는 질리지 않는 브랜드인 것 같아. 질리진 않죠, 맞아. 나는 개인적으로 가방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거 캐리어. 캐리어. 맞아. 너무 예뻐. 원래... 진짜 예뻐. 그리고 봐봐, 여행 갈 때 그냥 일반 캐리어 말고 루이비통 캐리어를 끌고 간다 생각해봐. 그냥 그때부터 여행 시작 아니야? 그건 들고 다니면서부터 딱 주먹을 받고 딱 시작하잖아. 공항 패션 너무 좋잖아. 그냥 딱 심플하게 입고 그것만 들어도 뭔가 맞아. 전체적인 룩이 루이비통스러워지는 그런 느낌. 그치. 인스타 각이야. 맞아. 그거 딱 들고 사진 찍어줘야 되거든. 근데 사실 내가 들어봤는데 내 건 아니고 들어봤는데 너무 무겁더라고. 진짜요? 루이비통이 아무래도 가죽을 좋은 걸 쓰기 때문에 무거워서 사실 멋쟁이들 아니면은 캐리어 끌기는 힘들지만 나는 추천해. 나 같은 경우는 루이비통 하면 요번에 내가 여행 갈 일이 있어가지고 면세점에 갔다가 루이비통 매장이 너무 크게 있는 거야, 인천공항에. 그래서 딱 들어가서 봤더니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원래 루이비통이 LV 로고잖아. 근데 가방을 그 열기 위해서는 그 L자를 V자로 이렇게 돌려서 위치가 되면 딱 가방이 열리는 그런 백이 있더라고. 난 그거 너무 인상 깊게 봐가지고 요즘에 루이비통 하면 딱 그 백밖에 안 떠올려. 저는 그냥 딱 생각나는 거는 지갑? 진짜 많이 들고 다니니까. 맞아. 루이비통 지갑 솔직히 흔하잖아요. 작품도 많고. 맞아. 작품도 많고 한데 선물을 받아도 기분 좋고 준 적도 없지만 아무튼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슬프다. 내 거 사기 바빠. 그것도 무이자로. 맞아요. 우리 좋아하는 그 무이자 있잖아. 무이자. 루이비통 반지 갑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주황색이 싫다 했잖아. 근데 그 주황색에 뒤에 그 루이비통 로고가 있는 반지 갑이 딱 접히는데 굉장히 그건 또 가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내가 20살 초반 때 좀 많이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또 다음 순위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바로 탑 9! 뭘까? 뭘 것 같아? 이쯤에서 한번 나와야 될 브랜드. 뭐지? 롤렉스입니다. 그 비싸다던 그 천만 원대에 넘어간다는 그 시계? 롤렉스는 사실 남성분들의 로망 아닌가요? 맞아요. 딱 그거 있잖아. 왕관 딱 그 마크만 보면 롤렉스구나. 뭔가 받들어 모셔야 될 것 같잖아, 이렇게. 누구를? 너무 비싸. 그 시계를. 그거 찾지 못해. 그거 못 찾아, 진짜. 그거 박스째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모셔야지. 그거 무거워요? 아니, 무겁진 않은데. 알아요? 나도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들어는 봤어. 들어는 봤는데, 막 무겁진 않더라고. 그리고 그게 아버님 세대부터 계속 막 많이들 착용을 하시니까. 그리고 딱 그 시그니처 디자인 있잖아. 그
회색 메탈에 가운데 딱 그 금장 들어가 있는 반짝. 맞아 맞아. 그 안에 다이아몬드 딱 들어가 있고. 아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롤렉스 시계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게 평생 AS가 가능해요? 글쎄 난 안 사봐서 모르겠네. 이거는 해줄 것 같아 내 생각은. 몇 천만 원인데 안 해줄까 설마? 100년 전에 산 것도 되는 거예요? 극단적이다. 재료가 있을까? 어 근데 시계는 이게 고장이 나잖아요. 그치 그치. 이거 근데 그때 썼던 그 부품을 또 사용을 해가지고 고쳐줘야 뭔가 이질감이 없어. 탑 A 바로 제가 너무너무나도 사랑하고 애정하는 입생로랑입니다. 저도 너무 좋아해요. 나도 진짜 너무 좋아해. 왜요? 나는 이거 너 왜? 다 좋아해요. 나는 이게 진짜 좋아해. 왜냐면 입생로랑에서도 남자 옷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야. 맞아. 근데 이게 그 입생로랑이 진짜 블랙이랑 골드랑 은색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너무 잘 써요. 그리고 이게 조금 맨스웨어도 굉장히 조금 중성적인 그런 매력? 그리고 내가 오늘도 조금 올블랙으로 입고 왔는데 블랙을 진짜 잘 쓰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 너무 좋아, 입생로랑 진짜. 블랙을 잘 쓰면 블랙이 뭘 잘 써요? 그러니까 블랙을 너무 잘 활용한다고. 아, 잘 활용한다고? 블링블링한 금색이랑도 매치를 하고 또 막 은색이랑도 또 매치를 해서 나 너무 좋아. 방금 블랙에 그 블링블링한 금색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 백을 가져왔습니다. 아~ 제가 정말 실제로도 제가 돈을 주고 산 첫 백이기도 하고 첫 백? 첫 백. 첫 백. 무려 내가 진짜 돈 주고 산 백. 저 한 번만 갖다 주세요, 피디님. 아, 예쁘다. 아~ 우와. 저의 첫 백은 바로 이 아이인데요. 너무 예뻐. 너무 예쁘죠? 네. 이게 딱 블랙에 딱 금장 장식으로 딱 로고가 박혀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백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입생로랑이 또 생로랑으로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그만큼 여성분들한테 약간 화장품으로도 유명하고 그쵸, 그쵸.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을 가지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래서 저는 첫 백을 이거를 선택했습니다. 언니한테 진짜 잘 어울려요. 그렇지 않나요? 한번 매주세요. 내가 보여주세요. 또 내가 또 한번 일어나볼게. 잠시만. 이거는 또 이게 되게 좋은 게 두 가지로 연출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매도 되고 이렇게 그냥 매도 되고 핸들을 이렇게 좀 당겨가지고 아~ 짧게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들 수도 있는 고급지다. 굉장히 시크하면서 실용성이 너무 좋다.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뭐 포털 쓴다 이럴 때 이런 끈이 굉장히 이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약간 좀 활용을 해서 이렇게 감아준다거나 그냥 툭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희 첫 백입니다. 진짜 뭔가 숄더백으로도 쓸 수 있고 토트로도 들 수 있고 좀 더 짧게 잡으면 뭔가 클러치 같은 느낌까지 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활용도도 좋아요? 그 수납공간? 좋은 질문이었어. 제가 여기서 좀 고백을 할게요. 사실 제가 저의 첫 백이지만 또 사실 굉장히 무거워요. 아~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어? 뭐야? 어떻게 안에 뭐가 하면... 많이 든 거 아니야? 아니야. 가방을 빼도 아니야? 그리고 막 진짜 무겁긴 무겁다. 약간 무거운데 사실 디자인은 너무 훌륭해요. 근데 안에 이거를 열어보면은 사실 뭐 이렇게 제 거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수납 공간이 많이 들어가는 편도 아니고 오거나이징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 편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조금 이게 가격이 한 3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조금 그래요. 아쉽다. 그건 좀 실용성이 없는 거 실용성은 조금 없어요. 근데 사실 디자인 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저의 첫 백으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